예, 열왕기하 2장 뒷부분으로 가시면요. 12절부터 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영원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제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처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뭔 말이죠? 엘리사를 보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터질 몸부터 막히네요. 신학교에서 배우셨나요, 그거? 혹시 신학교에서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좋은 대답이에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열왕기하 조금 더 넘어가서 보시면. 10장이 있나요? 10장? 13장이 있나요? 네, 13장 14절에 있네요. 네, 13장에 가서 보시면 엘리사가 1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라고 얘기를 하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요아스가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도 엘리야도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어떠한 군사,
또는 군병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정말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엘리야가 있었고 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했던 일이 정말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었지, 이스라엘 왕들이 뭔가를 잘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었죠. 그죠?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제 또 엘리사의 이야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엘리사 자체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보죠.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엘리야라는 뜻은,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엘리야. 그쵸? 엘리야는 하나님이라. 엘리, 그다음에 야훼. 그래서 엘리야는, 아니 엘리야가 그 엘은, 그 하나님은 야훼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죠? 그럼 엘리사는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였고, 엘리사는 뭐예요?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엘과 야샤라는 말이 합성된 거예요. 엘, 야샤. 야샤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의 사역은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느냐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라는 걸로 모든 것이 다 전개가 돼요. 이제 앞으로의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엘리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그 기적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으로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계속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던 모세와 또 여호수아. 그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이, 또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또 네, 또 누가 있죠? 이런 시간만 없애면 시간이 좀 줄어든다라는 말이 그 말이겠죠. 모세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항상 뭐죠? 모세의 이름은 뭐예요? 물에서 건지운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여호수아라는 뜻이. 그죠? 엘리야, 야훼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다음에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다음에 요한, 요한은 뜻이 뭐예요? 요한. 아니, 요한, 세례 요한은 뭐 그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요. 요한이라는 말은 처음 뭐한 번도 그 이름의 뜻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요한이라는 것은 요할때 요가 야훼라는 뜻이에요. 요라는 뜻이. 예. 자나안이라 해서 요, 그 다음에 자나안이라는 뜻이 돼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게 요한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뒤에 오는 것이 뭐예요? 예, 구원과 관련되는 거죠. 구원자.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야는 하늘에 관련된 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어요. 엘리사는 그두 배의 갑절의 영감을 얻었다. 그두 절의 두 배의 갑절의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영에 두 개의 입을 달라라는 말이에요. 예? 당신의 영에 두 개의 입을 달라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두 배의 기적을 일으키죠. 엘리야가 했던 것에 두 배의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이 엘리사는 두 배의 일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사역을 다 마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다 마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또 하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그쵸?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갑절의 영감을 얻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얻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가서 그것을 보았던 엘리사는 두 배의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가 했던 일도 할뿐 아니라 내가 했던 일보다 더 무슨 일을 해요? 예. 더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엘리사가 똑같은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자기 옷은 찢고, 그죠? 자기 옷은 찢고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거기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랬어요. 뭐가 엘리사에게 임했다고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라고요? 예, 외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능력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나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갔다가 어디다 집어 던졌는 줄 알았는 모양이죠. 예. 집어 던진 게 아니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와 비슷한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였죠? 그렇죠. 에녹이었죠. 에녹이 비슷한 일을 경험했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갔잖아요. 죽지 않고 데려갔다 그랬고 엘리야도 데려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엘리야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엘리야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니 엘리야를 어떻게 불렀냐고요? 엘리야를 부를 때. 아니 왜뭐 들을 때는 대답을 다 하셨다 그러더니 왜 또. 엘리야를 어떻게 불렀어요? 엘리야를 엘리야 부를 때 자꾸 뭐라고 불렀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불렀잖아요. 아니, 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디셉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그 디셉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TBC라 그랬죠. TBC. 예. Captivity라 그랬죠. Captivity. 예? 그래서 잡아갖고 끌어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디셉 사람. 근데 엘리사를 부를 때는 그런 이야기를 사용하죠. 그냥 엘리사는 그냥 항상 엘리사라고만 이야기해요. 근데 엘리야는 항상 그 따라오는 그 이름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래요. 왜 유독이 엘리야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 제가 뭐하고 연결을 했었어요? 어디의 말씀과 연결을 했었죠? 그 어디 있는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제가 보시기에는 딴거 들으신 것 같아요. 안 끊어졌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하고 제가 연결해서 봤었어요. 찾으실 수 있는 분. 그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디셉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뭐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에베소서 4장이죠. 예. 거기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캡티비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잠깐 했었어요. 예, 그럼 뭐 나중에 뒷부분에 있는 모양이죠. 뭐 뒷부분 나중에 그럼 들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에게 간청했던 사람들이 결국 찾지 못하죠, 엘리야를. 그렇죠? 그리고 다시 다 돌아와서 왜 가라고, 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19절에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는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예, 이것이 엘리사가 일으켰던 두 번째 기적이죠. 그죠? 첫 번째 기적은 물을 갈랐던. 근데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랐죠? 그렇죠. 동쪽에서부터 엘리야는 일부러 동쪽으로 나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갔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물을 가르면서 서쪽으로 들어오죠. 그것이 뭐와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들어오잖아요. 그죠? 서쪽으로. 똑같이 여호수아라는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똑같이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온 것처럼 엘리사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르죠. 여호수아도 물을 가르면서 들어왔고 엘리사도 물을 가르면서 들어왔어요. 똑같이. 그죠? 그래서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을, 예? 먹을 수 없는 물을 소금을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없는 물과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뭐 있어요? 죽음의 물과 생명의 물, 우리가 보았던 그 마라의 물과도 비슷하죠. 그죠? 마라의 물. 그죠?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첫 번째 3일 길을 가져 가 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을 발견했잖아요. 그것이 마라였는데 거기다가 그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 가지고 그것을 단물로 만들어서 생명의 물로 만들어 주잖아요. 첫 번째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꿔줘요. 근데 엘리사가 이 물을 이렇게 생명의 물로 바꾸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냐면 그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강을 건너서 요단강 강을 건너 요단강 강을 이렇게 반쪽으로 내 가지고 건너왔어요. 그죠? 그러고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먹을 수 없는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꿨던. 자, 그러면 새 그릇에다가 이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왔는데 모세는 나뭇가지를 던져 가지고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단물로 바꿨는데 왜 여기서는 또그왜또 소금을 넣었을까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좀 똑같이 만들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운데 한쪽에는 나무를 던지고 하나는 소금을 던지고 또 이럴까요? 예, 소금의 의미가 뭐죠? 예, 소금 뭐냐? 소금이 뭐죠? 그랬더니 소금 뭐냐? 그러면 항상 답변이 항상 뭐.
변하지 않는 언약이죠.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 소금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예, 레위기에 이제 처음 등장하죠. 레위기에 어디 부분에 우리가 저 봤었죠? 어디에 소금이 들어가요? 예, 그쵸. 소재에 소금을 넣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고 뭐 같아요? 예, 향을 만들 때 그렇죠? 향을 만들 때 그죠? 예, 맞아요. 그래도 조금 요즘 막 많이 들으셔서 그래도 기억을 좀 많이 하시네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역대하 13장으로 잠깐 가서 보죠. 역대하 13장. 예, 들수 있으면 덜 혼내고 될수 있으면 좀 빨리빨리 찾으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 좀 짐도 빨리 나가려고. 역대하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예요. 기브아의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18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서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그랬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누구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영원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변하지 않는 언약인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뭐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나 죽음도 없고 또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물을 고치는 사건은 마라의 사건과 비슷하게 볼수 있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그 소금 언약을 통해서 소금을 쳐서 예, 생명의 물로 바꿔주는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서 뭐라 그랬어요? 예.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예,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계속 맺는다 안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예.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는데 먹을 수 있는 물로 되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을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예, 참 복잡하고 참 곤란한 예, 내용이죠. 예, 아주 이런 내용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갖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대부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죠.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죽였는지, 그리고 또 엘리사는 또왜 저주를 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여기서 지금 엘리사가 어디에 와 있죠? 예, 베델에 와 있어요. 그죠? 베델에 와 있어요. 자, 그럼 베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죠. 베델은
뭐예요? 베델. 예, 하나님의 집이죠. 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이 그것이 베델이잖아요. 처음에 베델이라고 불렀던 곳이 거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베델 한번 뭐 이렇게. 예. 뭐 야곱이 약속했죠. 거기서 하나님이 뭐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또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근데 그것은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이야기고, 그리고 또 베델에서 뭐또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야? 네, 맞아요. 여로보암이 그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리면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거기다가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라고 얘기했었던 곳이 베델이었죠. 또 지금 다 배운 지금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자기의 삼촌이었던 라반과 생활을 하면서 두 아내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너의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버지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가나안으로 내려왔을 때 어디로 갔어요? 그쵸? 세겜으로 갔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나요, 그때? 예.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칭하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이 갔던 곳은 베델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가 갔던 곳은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죠? 딸이 강간을 당하잖아요, 거기서. 예? 첫 번째 그가 돌아와가지고 체험한 게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일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 베델로 돌아오기 전에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들 둘이 가가지고 아들 둘이 갔는데 누구누구? 그쵸, 레위와 유다가 아니죠. 시몬이 갔었죠. 시몬. 예, 둘째 셋째가 갔죠. 예, 둘째 셋째. 그죠? 예.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뭐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다 죽여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곱이 어디로 가요?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세겜에 있다가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죠. 그죠?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뭘 했어요? 예,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다시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베델에서의 사건은 처음에 야곱이 그 돌베개를 배웠던 그곳,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곳이 베델이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갖고 가라고 했던 것이 베델이었는데, 세겜으로 엉뚱한 데로 가갖고 있다가 거기서 그냥 뜬금없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세겜에서 칼부림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근데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때 자기 가족들이 모든 것을, 귀걸이와 모든 것들을, 우상들을 거기다 다 묻어놓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의복을 갈아입으라 그래갖고 의복으로 다시 다 갈아입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데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집으로 다시 회복을 하죠. 야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그죠? 근데 그랬던 베델이 나중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땅이 갈리면서 여로보암이 제일 했던 일이 뭐였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거다가 세워놨어요. 그죠?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모세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금송아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했던 걸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뭐를 갖다 놨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거기다 세워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그 산당을 없앴는데, 예?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 금송아지를 계속 거기다 놓고, 단과 베델에다 놓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베델로 올라가요. 그죠? 그럼 이 베델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그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죠? 지금 단과 베델, 여기다가 그 베델이 그 유다와 이스라엘 경계선에 있는 곳이니까, 그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상태였다고요. 근데 아이들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누구를 조롱했어요? 엘리사를 조롱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동 지방에는 햇볕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머리를 이렇게 그냥 놓고 있으면 이게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여기처럼 이렇게 다닐 수가 없다고요. 대머리라 할지라도. 예? 근데 뭐를, 두건 같은 거를 쓰고 있어야 돼요. 모자를 쓰든지 뭐를 쓰고 있어야 된다.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아이들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어요?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야,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선생님 엘리야처럼 올라가라는 거죠. 당신도 한번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예? 너도 한번 올라가 봐.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그 단어를 보면 나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알이라는 단어는 물론 어린아이들도 가능하지만 또 청년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해 그냥 애들일 수도 있지만은 청년일 수도 있어요. 그냥 유스를 볼수 있다고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를 지금 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근데 사람들이 엘리사도 알고 엘리야도 잘 알아요. 근데 당신이 선생 올라간 것처럼 당신도 올라가 봐. 당신도 올라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뒤돌아서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암곰 둘이 나와서 그들을 찢어버렸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대머리다, 대머리다 그래서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하심이에요, 이거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숭배를 하고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베델에서 많은 이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놀린 거예요. 당신이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며 당신도 한번 올라가 봐. 그랬더니 엘리사가 뒤돌아서 저주를 했더니 암컴이 나와서 죽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을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이 베델 전체 그냥 다 쓸어버려도 하나님은 속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 그곳에다가 뭐를 갖다 놨어요? 금송아지를 갖다 놨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가증한 것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예?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면, 너희들은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줄 알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분노가 굉장히 여기서 심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시냐면, 아모스로 한번 가보자. 아모스. 아모스서 예, 아모스 구약에 있어요. 1278페이지를 펴세요. 괜히 또 신약 뒤척뒤척 그리실까 봐 제가. 아모스 구약 1278페이지. 자, 4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는 거야 하나님? 자,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엘리사를 데리고. 예. 길갈로 갔죠? 길갈로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베델로 갔죠? 예?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죠? 자, 어디? 처음에 길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베델로 가요. 근데 그 똑같은 길갈과 베델이 여기 또 나오죠? 여기 근데 길갈과 베델에서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하고 죄를 더하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뭘 했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십일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소리 내어서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도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거는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제사나 이런 수은제나 십일조도 너희들은 뭐 이거 했다고 자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는다는 그딴 거. 예? 너희들은 거기서 죄만 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에게 양식을 떨어뜨리게 만들어 갖고 뭐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멈추셨어요. 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런 악한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악한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돌아와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뭐에 따른 거예요? 네. 자꾸만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런 환경을 자꾸만 환경을 만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옛다 이놈아 씨, 잘 됐다 이놈아 씨, 그냥 그러면서 막 혼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가 아니 저 문딩 같은 놈들 좀 하나님 좀뭐좀 마음 좀 바뀌게 해서 하나님께로 좀 와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저 문딩 같은 놈을 내가 너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게로 돌아오게 해주마.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을 못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온갖 수단을 다 지금 동원하고 계시는데 누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하나님도 안달이 나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해. 계속 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의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러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가 뭐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하는 노래예요. 왜? 이스라엘이 안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했는데 안 돌아와.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워닝을 줬는데 솔로몬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 찾질 않아요. 안 돌아와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자, 아모스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5절. 아니, 4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거예요? 불같은 그런 심판으로 여기 다 그냥 불 싸질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몇 명의 지금 요 청년들 또는 이 어린아이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예? 지금 42명을 찢어 죽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 42명만 지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다 그냥 쓸어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 쓸어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다가, 예? 우상을 거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 좀 이해를 좀 하자고요. 제발 좀. 네? 제가 이제 여자들이니까 아주 좀 제가 조금 좋은 뭐 좋은 예는 아니고요. 좀 좋은 예는 아닌데 어쨌든 그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예,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용서하시고 좀 들으세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거기다가 예배당 가운데 불상을 거다 딱 갖다 놨어. 근데 내가 예배하러 딱 들어가는데 그 불상이 이렇게 탁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네, 좀 화가 나요? 네, 열나요? 열나겠어요? 조금 더 가볼게요. 여기 우리 집이야. 예? 네? 여기 우리 집인데,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살잖아요. 근데 내가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예? 네?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예? 제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내방 안에서 히히덕거리고 있어. 내방 안에서.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내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살고 있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예?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걸 내 눈으로 딱 봤어. 어떻게 될까요? 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뭐, 일단, 비누아스처럼, 예, 일단 비누아스처럼 창으로 그냥 이렇게 쑤셔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아이, 왜 이랬지? 또 그러겠죠, 그죠? 예? 예.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라고요.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집에다가. 예?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에다가 지금 금송아지를 거기다 갖다 놓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기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한요 42명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좀 느껴보시라고. 왜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42명을 애들을 이렇게 찢어 죽였을까? 근데요, 나중에 가서 보시겠지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악한 환경으로,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한테 그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주변의 국가들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공격하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비참하게 죽어가요. 자기 아들을 잡아먹기도 하고요. 예? 애들이 막 패대기 쳐서, 바위에다 패대기 쳐서 죽이기도 하고요.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두세요. 자, 그러면, 그런 거는 괜찮고, 이렇게,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인 것은, 아, 이거는 왜 이러셨을까? 아니, 어떤 게더 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어버리면요. 그냥 왜 그랬을까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50부장을 두 번씩이나 다 불태워 죽여버렸는지. 만약에 이 바알세습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태워서 죽였을까밖에 생각이 안 되지.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그 화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알면요.
요 정도로만 끝낸 거를요, 오히려, 야, 이 정도면 그나마 좀 분노를 좀덜 내셨네. 로볼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유, 엘리야를 좀 놀렸다고 그것도 이렇게 곰으로 찢어 죽이냐? 이런 생각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어디서 생겼는지를 보시라고요. 왜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사건이 생기는지,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라고요. 길갈과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해가 되세요? 자, 열왕기하 2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아, 23장. 열왕기하 23장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장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요시아의 개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요시아 왕이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요시아 왕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보자고요.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스라의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대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재상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에게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사라 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레스 아사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막 모든 것들을 다 패해버리죠. 다 태워버리고, 예? 다 그냥 무너뜨려버려요. 그죠? 10 3절부터 봅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이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그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어디서? 베델에서 19절로 넘어갑니다. 전에 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어디서? 베델에서. 자, 베델에서 얼마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한 베델에서 행해졌던 수많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보았던 것들을 다 모아놓고서 거기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거기서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것을 그냥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야. 그냥 엘리사를 놀렸는데 그 엘리사 놀린 거 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그냥 죽여버린 하나님, 무정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베델을 이해하셔야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배대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아베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가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디서?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한 거예요. 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서 범하게 한 죄가 뭐예요, 도대체?
우상.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쵸. 금송아지 세워놓은 거. 어디서? 예. 네, 단과 배대. 그거는, 딴 거는 지금, 지금,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은 없앴어요. 근데 뭘안 없앴어요? 느밧의 아들 여호람이, 여로보암이, 말도 안 나오네,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 그 죄가 바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섬겼던 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바알의 주상들은 없앴어요. 근데 뭘안 없앴어요? 단과 베델에 세워놨던 거기는 안 없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분노하는 거죠. 그것도 특히나 어디에?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다가. 모압 왕 매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왕이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합은 우리가 볼때 그냥 패역한 왕, 뭐이 정도로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예? 아합도 뭐 우리가 뭐 그냥 뭐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그냥 오며 가며 들었던 이야기로 들었을 때 그냥 뭐 그냥 이스라엘의 악한 왕 정도로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합 왕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는 그냥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지만, 그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아합 시대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모압도 암몬도 아합 시대일 때는 꼼짝도 못하고 다 거기다가 뭐를 드렸어요? 예, 조공을 다 드렸어요. 근데 아합이 죽으니까 이제 슬슬 그들이 조공을 드리지 않고 반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아합 때보다 국력이 약해진 거예요. 아합이 왕이었을 때는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너무 군사력이 강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왕이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는 경쟁력도 떨어지고, 정치력도 떨어지고, 군사력도 떨어지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좀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얼마만큼 아합이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네, 좋아해요. 아합을 좋아했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도덕적인 거는 뭐 둘째 치고, 대통령이, 예? 경제적으로만 부흥시켜 주면, 예? 국력만 강하게 해주면, 그게 최고잖아요. 뭐딴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게 했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안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누가 가자 그랬어요? 지가 가자 그랬죠. 언제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예? 지가 부른 거잖아요 지금. 예? 지가 가자고 해놓고서 무슨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를 불러내갖고 죽이려 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보면서, 야, 요놈 새끼가 나쁜 놈이네. 그러고 있겠지만,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내 모습이에요, 이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그래서 유다에서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여호사밧은 왜 여기 왜 지금 왜 여기 낀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사돈이에요. 이때는 잘 지냈어요. 여호사밧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세벨의 딸. 이세벨의 딸 이름? 아달랴죠. 아달랴. 그 미친 여자 하나 있어요. 좀 이따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인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선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 미친놈이죠. 그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지가 불러놔놓고 여호와가 불러갖고 뭐 세왕을 죽이려 그래. 뭐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가 언제부터 여호와를 섬겼다고 지금 이런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여호와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셨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자, 이거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거기서 검은 고를 자꾸만 타고 있는 걸 자꾸만 생각하는데 이거 검은 고 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스트링 그 인스트루먼이에요. 그냥 스트링 인스트루먼. 근데 엘리야가 이 지금 그 여우람의 얼굴을 보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그냥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죠. 막 그냥 저 인간을 내가 왜저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 막그막 욕이 막팍 나오는데 화딱지가 나는데 또 여우사밧이 또 와서 또 하나님께 묻겠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좀 정말 한심한 것이 또왜 오게 올라왔고 또 하나님 또왜 찾나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전혀 뭐 엘리사에 뭐 어떤 마음도 관심이 없군요. 엘리사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 인간을 보니까. 예?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 얼굴만 봐도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기서 뚜껑이 열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인스트루먼 갖고 오라는 거죠. 뭐 하려고? 응? 제가 때때로 참 힘들고 화가 나고 그러면요. 제가 뒤에 여기 기타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기타를 똥똥똥거리면서 찬양을 좀 이렇게 부르고 나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제가. 아마도 엘리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막 뚜껑이 열리게 생겼는데 막 이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그래서 야, 이거 악기나 갖고 와. 좀 잠깐 좀 기다려. 좀막이 한마디 더 했다가는 그냥 뭐가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를 막 악기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와 다 함께 하셨어요. 아, 저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타를 뚱땅뚱땅 거릴 때 하나님의 손이 제 앞에 제 손과 이렇게 잠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 위에 탁 머물렀어요. 그거를 느꼈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엘리사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개천을 파래, 골짜기에. 아니, 이 지금 어디에다가 개천을 파라는 거야 도대체? 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사람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지금 개천을 파라 그랬어요. 근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바람도 없고 비도 안 오는데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물이 나오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수로를 팠는데 비도 안 오고 예?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그냥 물이 막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뭐 그랬나 보다 그러겠지만요. 거기 있었던 사람은요. 기가 찬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기적을 행해요. 근데도 안 믿어요.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료한다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지금 같이 셋이서 예? 지금 누구를 치러 왔다고요? 지금 모압 왕을 치려고 지금 왔는데 딱 보니까 적진이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경계를 섰어요.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의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전에 이르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을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갈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맷군에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위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지금 모압 왕이 뭘 하고 있어요? 모압왕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자기 왕위를 이을 마다들을 잡아가지고 어디다가 뭘 한다고요? 성에서 번제를 드려요. 네.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했어요. 제가 예전에 레위기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렸을 때 처음에 우리 번제 배울 때 우리 번제 뭣도 모르고 오셔가지고 번제는 또 뭔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해갖고 충격받으신 적 있으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충격을 안 받으셨나 보죠? 요즘에는 웬만한 거 갖고 충격을 안 받으시는 모양이죠. 자, 그때 가져온 사람이 그 동물을 잡잖아요. 예,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뭐 제가 그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동물 잡는 거에 대한 그막 잔인함과 막그다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내가 그 번제 동물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예? 번제 동물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동물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끔찍하기도 하지만 내가 동물이니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예?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네 마다들을 네 독자를 이렇게 번제로 드려라 그랬다면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예?
집사님한테 야, 에, 아니샤를 잡아라 그러면은 집사님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차라리 내가 올라가는 건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근데 내 자식을 어떻게 잡아주겠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사람? 모아방. 네, 자기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갈 마다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번제를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이런 아들도 태워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를 잡아라 하지 않고 네 아들 잡아라 그랬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해. 다른, 이렇게 이방인들은 잘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독자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소를 잡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끔찍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죄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왕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게 넘기셨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누가 이 일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왕 여로암이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여우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뭐하러 들어줘요? 아니, 나 같으면 그냥 아예 그냥 모압을 들어가지고 이걸 그냥 다 그냥 찍어버리지, 그냥.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여로암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 이거를 좀잘 아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도대체? 아니, 지금 하나님은 이 지금 여호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과 또 이런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시잖아요. 근데 왜 여호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가 아니라 잘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한 것은요, 여호사밧 때문에 그랬어요. 여호사밧 때문에. 예? 여호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예?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잖아요. 이 유다의 왕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여호사밧이 뭘 잘했냐? 뭐 잘한 거 없어요, 여호사밧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저는요 이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어떨 때는 막 깝깝해요. 아니 왜 이러시나 막 깝깝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깝깝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하고, 구해주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구원해줘요. 자, 엘리사를 통해서 또이 기적을 일으켜서 뭐한 거예요?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는 구원자라. 나는 구원자라.
뭐 신기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나는 구원자라. 나는 너희의 구원자라. 요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엘리사의 전부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나는 구원자라. 나는 구원자라. 그게 결국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구원자라. 못 알아먹죠. 예, 그래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못 알아듣고 있는데, 뭐, 여호라면 뭐 알아듣겠어요, 뭐? 오늘은 예, 여기 3장까지.